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의 길,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은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 한 주간 동안 아마도 첫날 말씀에 창세기 3장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간의 처음의 죄, 그 대표성을 갖게 됩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지한 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의적인 죄가 있습니다. 하와는 속았고, 그러나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 2장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속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고 그는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의 길을 지킬 수 있는 판단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의 고의적으로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죄가 있습니다. 물론 무지한 죄나 고의적인 죄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시험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고 또 우리를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궤도 이탈이기 때문에 무지하든지 고의적이든지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것과 고의적인 것은 다시 궤도로 돌아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지한 것은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지만 고의적인 것은 그 자신의 결단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결정해서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결정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그 벽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적인 반항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벽을 넘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궤도 이탈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의 아름다움은 사라졌고 서로에게 원망과 책임 전가가 있었습니다. 예.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이제 민주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예. 서로에게 예. 몫이 얼마나 큰가 예. 49대 59, 49대 51 뭐 이런 이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벗을 수 없는 수치심과 또 파탄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지의 문제가 그들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벌써 두 사람뿐이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파트너십과 행복한 결혼 생활은 다시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할 때에 동산 거니시는 소리를 사람과 아내가 들었다. 앞선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에게서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눈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변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극적이고 비참한 인생이고 또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 화인받아서 익숙해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인간이 이제는 다른 욕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욕망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욕구 외에 욕망은 그냥 약간 유혹을 받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보니까 모든 욕망은 죄를 덮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덮기 위한 것. 죄를 덮기 위해서 모든 욕망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시고 또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다음 주에 창세기 3장의 이 원죄와 죄의 이야기를 새벽에 하루 나눌 것입니다만은 저는 이 타락, 인간의 타락을 구원의 시작. 타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첫 번째 어려움을 겪은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은 이 죄의 힘. 그러나 그렇다면 이것은 물론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지게 될 운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의 궤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타락과 원죄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젠다에서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점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저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얘기를 다음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먼저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셨고 이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부응하지 못한 인간의 비극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질병을 겪거나 원망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넘치는 은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해답의 실마리가 되고 우리에게 출구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질의 낙심부터 해가지고 어두워서 사람은 마음을 먼저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아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숨어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깨우시고 그리고 넘치는 은혜의 시작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예. 누가 병에 걸리고 치료가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서 나는 병에 일부러 걸렸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바보 같은 3단 논법이고요. 예,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예비되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죠. 하나님은 그걸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누가 네게 벗었다고 알려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수치심을 주었느냐. 누가 너의 평안과 자유를 뺏었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을 멋진 말로 피해의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는 다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됐습니다. 나만 뭐라고 해요? 저만 힘든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다. 왜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는지, 왜 나만 일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런 불이익을 당해왔어요. 저는 언제나 마음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죠.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네. 네가 행한 것,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 그것을 네가 지켰느냐? 네, 그렇습니다. 죄는요,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문이 비껴갑니다. 비껴가고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리고 하소연을 하지만 내 얘기를 못, 내 마음을 몰라줘요.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비껴가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생긴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 억울하고 상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왜 나한테 그래? 내 마음을 모르잖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자꾸 비껴가는 거예요. 비껴가는 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마음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가 필요해요. 국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단지 그 주님이 너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를 대신해서 얘기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전권을 나한테 줘. 그 정도 되면 이제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고 우리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의 입장을 내가 대신해 줄게. 나한테 그것을 맡겨주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아니, 주님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값보다 두 배는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실 테니까 그 대신에 나한테 전권을 줘. 근데 그것도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미안하지만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변호사 선임 질문 같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기는 먹었느냐? 나한테는 얘기해야 돼. 변호사한테는 얘기해야 돼. 당신이 죄를 졌다고. 그래야지 내가 당신을 대변하고 형량을 줄이고 살 방법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여, 아담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13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가슴이 아픕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쟁을 벌이거나 아니면은 사소한 다툼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도 죄는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그걸 넘어서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거 넘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 되겠거니 생각해요. 안 됩니다. 원상복귀가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선을 넘어버리면요 그걸 다시 넘어서 들어오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피곤해지고 그러면요 조심해야 돼요. 삶의 어려운 일들, 일터의 어려운 일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계가 깨지고 나면요 일터 같은 것은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것은요 뭐 집이 넘어가고 넘어오고 그것도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요 이제 모든 것은 끝장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죄의 힘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벗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고 하시지만 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따로 계획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벌받자입니다. 달리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낙원을 깨트렸고 에덴을 깨트렸습니다. 그들에게 에덴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거추장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마치는 일,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2023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안의 가장 되고 먼저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부름 받았던 남자 성도들이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자 머쓱한 표정으로 개면적인 얼굴을 하고 돌아설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67년부터 79년생까지를 타겟으로 잡았어요. 그 외에는 열애냐? 아니죠, 물론. 아니지만 그 세대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유럽에서 플랫폼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빛나는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훗날에 내 자식이 묻거든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럴 때 빛나는 아버지 제사장 된 다윗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표상을 세우자. 그러기 위해서는 빠듯하게 예배드리고 빠듯하게 성경 이해하려고 하는 정도 갖고는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성령에 취한 듯이 살자. 기도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 앞에 서면 가슴이 벅차서 감당 못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성령께 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손을 주시면 예와 아멘이고요. 근데 그때마다가 근심하며 돌아서는 부자 청년같이 기도 좀 해보고요.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먼저 믿었는데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돼서 어느새 얼굴이 어색하고 불편한 표정이 돼서 예배 시간 나오는 것도 힘들고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너무나 불편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0.5km만 멀어져도 교회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께 사인하면 됩니다. 사인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본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휴머니즘 따라가는 나일용신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성령 안에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 요즘으로 따지면요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뭐 하버드를 나왔건 옥스퍼드를 나왔건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지혜의 사람이었든지 예수 믿는 순간 그랬습니다.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교수였지만 그 동료 교수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식당에 그가 들어오면요, 밥 먹던 사람들 교수들이 일부 일어나서 나갔다고 그래요. 저 예수쟁이 정말 재수없어. 예.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독일만 해도 기독교 국가 유산이 있어서. 예. 옛날에 독일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뭐 하냐고. 예. 나 목사라고 그러니까. 야, 예. 좋은 직업?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좋은 직업, 그 정도는 봐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전성기에서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전성기가 약간 지나가니까 벌써부터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서 내가 주일 성수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약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부끄럽진 않아요. 우리가 교민사회든지 한국에 돌아가서든지 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간첩 보듯이 아직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그죠? 핍박하고 박해하는 수준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방법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든지, 아니면은 인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유물론적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과 세상이 우선이고, 뭐 그럴까 봐, 아니면 왜 나까지, 왜 이 정도까지, 늘 그런 얘기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믿음이 결국은 없는 거예요. 특히 남자 성도들, 세상에서 두 세계를 섬기고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자, 성령 체험하자, 그런 거예요. 남자 성도들, 이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 신년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방언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방언이 최고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해보자고요. 해보자고. 예. 그래가지고 좀 자갈자갈 기도 좀 해보라고. 기도하려고 머리 숙이면 뭔가 수사만 왔다 갔다 하고 머릿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5분 버티기 힘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살겠어요? 예, 머릿속에 사변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갔다 왔던 게 마지막 사랑의 추억이고, 제자 훈련 했던 게 인생의 전성기고, 근데 지금은 다 식어버려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신앙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고요. 예?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살자.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들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쪽도 만족시키고 저쪽도 만족시키고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 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순서대로 5년 지나면 식어지고 10년 지나면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되고 한 20년 된 사람은 결국은 육으로 돌아가는 게 이치인 거 맞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모델이고 신용평가서라고요. 하나님 앞에 한마음교회가 시들해지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면 유럽 디아스포라는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그렇게 되느냐,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울타리, 그 자유의 울타리, 이를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죽어야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운명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요. 이제 그러나 그들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흙을 흙으로 보내야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그 운명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주가 아니게 되었어요. 예. 죄와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우리는 그래서 육신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예.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나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란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사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영적으로 죽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일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육신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 안에 생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에도 역시 그런 것이죠. 저주가 육신의 죽음에 저주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도 우리는 죽고 주님 앞에 다시 사는,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해답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육신을 갖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갖고 오셨다는 것은 뭐 아연, 황, 철 뭐 이런 거, 우리 안에 있는 이 흙으로 된 인생, 흙의 요소들이 인간 안에도 수분 한 60% 빼버리면요, 그 흙에 담겨있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도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 육신, 흙의 육신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핸디캡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날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흙으로 된 육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좋지가 않으세요? 하여튼 없는 게 있다고, 없는 게 있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멋지잖아요. 어디 뭐 벽을 들어갈 때도 이렇게 손이 쑥 들어가요. 이렇게.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이 되면 그럴 거 아닙니까? 뭐 벽도 쑥 지나가고. 그렇게 되면 아, 육이 있을 때를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유성민 목사님이 영인 줄 알고 부엌의 유리문을 그냥 확 지나가다가 부딪혀가지고 피가 막 이제 다 났어요. 지난 얘기예요. 피가 막 엄청나게 났대요. 유리가 너무 맑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영으로만 살 때를 연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육은 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탁 부딪혀가지고 피가 나니까 예수님의 보혈도 생각하고. 예, 이거는 핸디캡이 아니라 장점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다 장점 하나를 더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썩고 죽어버릴 육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걸 핸디캡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거기다 부활체 하나를 더 가지셨어요. 부활체 하나를, 부활의 몸을 하나 더 가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분명하게 손자국, 손에 못자국, 창자국을 가지신 몸으로 우리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체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우리가 그들이 죄로 인해서 받은 형벌과 저주가 그렇게 저주만은 아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도 다시 돌아올 길을 예비해놓으셨다. 독일 고속도로 같이 아우스파트 잘못 빠지니까 그 다음 나갈 길을 또 예비해놓고, 시간은 어차피 좀 늦었어요. 그러나 돌아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백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 구원의 모델을 역시 율법 아래 나시고 여자에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제 저주를 받죠.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왜냐하면 궤도를 이탈했으니까 멀리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이탈한 대가는 뭐냐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고통 중에 아이를 낳는, 이것은 대속의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에게서 난 아이가 나중에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고통의 길이지만 메시아의 길,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표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처음 구원의 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의 논법을 따지더라도 죄를 지은 게 그렇게 나쁜 결과만은 갖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옷을 지어 입히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첫 번째 희생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가끔 이 서프라이즈로 생일 파티 같은 거를 하게 될 때 회사 직원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까지, 지난번에도 레스토랑, 이태리 레스토랑 가니까 뭐 생일이라고 빰빰빰빰 이런 거 말고 또 이태리 음악으로 하니까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 끄고 막 음악 크게 틀어버리니까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 같이 박수 치는 수밖에. 그래가지고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야, 나는 인생 늘 따라지로만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주목하는 그런 때도, 그런 인생도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을 정도 되면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심령에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피우실까? 저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하는 일마다 잘된 적이 없어요. 제 선택은 복된 적이 없고요. 저는 정말 물질복이 없어가지고 돈 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그런 생각하고 저는 아픈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드리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출산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와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게 무슨 축복이야? 빼앗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만 가지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그거 좋아하는 찬송 아니에요? 그냥 은혜라는 말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았던 거예요? 정말로 좋았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고 우리는 땀 흘려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이지만 일과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노동과 안식, 이것은 일했으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해안가에서 2주씩 놀다 와라, 인생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죠. 안식년에 밭을 쉬게 하고 농경지를 쉬게 하는 것은 그냥 팡팡 널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생산을 위해서 완성하고 준비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일하게 하십니다. 평생 일하시고 평생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일해야 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저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동행입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 한순간도 멍때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있고 휴가도 잘 조직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사람, 주님이 건강케 하시고 복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인생,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 이것은 절반의 인생이었고요. 그러나 죄의 길로 들어서서 이제는 레알
주님이 필요한 인생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 되었고, 예, 정신 잠깐만 잘못 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제는 예, 손 놓고 헤엄치던, 아니지, 손 놓고 운전하고 땅 짚고 헤엄치던 시절은 이제 지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예, 바람만 불어도 어허, 이제 그만인가?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예, 옛날 겨울 나던 시절처럼 연탄 사놓고, 겨울 되면 연탄 사놨거든요. 연탄 아세요? 오케이. 예, 연탄 사놓고 쌀 사놓고, 그러니까 겨울이 와도 아이고 걱정 없네, 걱정 없네. 예, 아랫목에 불 절절 끓고 그 다음에 통에는 쌀이 요만큼 있으니 겨울날 걱정이 없네. 걱정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 하나님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고는 냉혹했어요. 이제는 니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지 못할 거야. 이게 니들이 선택한 대가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요, 이제는 정말로 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 저주의 선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세상에 널렸답니까? 몽골이 유럽을 정복할 때처럼 100차선, 200차선 어디로 가든지, 산을 넘든지 강을 건너든지 전부 다 그들의 세상이 된답니까 여러분? 예? 어디든지 투자만 하면 10배, 100배 수익이 막 떨어진답니까?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아닌 거죠. 여러 길 중에 단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노력하고, 그래서 정보를 얻고,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닐까요? 영적인 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띵호와 낙호와 적당히 해도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은혜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은혜는 세상에 없죠. 생명의 길은 하나죠. 백차선이 아니라 원웨이죠. 원웨이. 1차선. 그 길로만 가야 되죠. 약속이 있어서 케닉슈타인 갔다가 밤중에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갔는데 저 앞에서 차가 오면서 깜빡깜빡깜빡깜빡 옆으로 비켜서 지나가시라고 그랬더니 오더니 원웨이라고, 아인반슈트라세,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원웨이예요. 바른 길 원웨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 따라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 또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이를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분명한데 잘 지내요? 여러분,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세상이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됐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는데 딴 길로 가면서 잘 지낸다고 말해요. 예? 오갱끼 됐으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자식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잘 될 리는 없어요, 여러분. 예? 잘 될 리는 없어요. 예, 부모 신앙 덕에 그냥 적당히 해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잘 지내는데요. 잘 안 지낼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고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대신에 예배 잘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 이게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어. 왜 사람을 자유롭게 안 해줘? 예, 짜증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는 것은요, 원시림밖에 없습니다. 원시림은 잘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예, 이 세상에서 원시림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예, 원시림은 잘 되지 않습니다. 경작되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인생은 경작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고요.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저주받은 세상,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고 우리는 이 땅의 저주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출로 주님 앞에 단을 쌓으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구원의 뿌리를 낳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이제 죽음 이후에 오고 또 죽음 이후의 삶이 주님께 약속되어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 이가 이 세상에 오시리라 하셨고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의 길을 회복하고 찾게 되었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걷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한 해도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피곤하다 말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저는 그것을 unfair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행 갈 때 그 좋았던 얼굴을 왜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려 합니까? 왜 짐짓 피곤한 표정을 지으려 합니까?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갖 까다로운 논리를 갖다 대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예스하던 나의 그 완악했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말초적인 자극 앞에는 쉽게 자기를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은신도 힘들고 왜 나만? 이라고 물어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십자가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철이 들면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좀 편하게 있으세요. 걱정 좀 하지 말고요. 예. 누리세요. 용돈 준 거 또 여기저기다가 예, 꼬깃꼬깃 꼬불쳐서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제발 옷도 사 입고 친구하고 가서 탕수육도 드시고 좀 그렇게 지내세요.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발을 뻗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야 될 때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걱정 없어요. 걱정 없고요. 우리 교회 직분 받은 분들 걱정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큐티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똑바로 눈 쳐다보고 뱀의 머리를 밟으며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세상이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웃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요. 적어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는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편안히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은 그런 것에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유교적으로 얘기하자면 효도를 받으실 거예요. 효도를. 그렇구나. 너희들이 제자의 길을 잘 가져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정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헌신으로 그렇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2023년 주님 앞에 이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평화 그리고 정말론적 신앙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3년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성조기는 불타고 있는가? 아직도 예, 그들에게 가진 민족주의 신앙이 되었던 것처럼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 십자가의 피는 아직도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 여전히 내 안에 있고요. 나는 처음 믿은 신앙 그대로입니다. 제 가슴은 뜨겁고요. 제 발은 민첩하고 그리고 제 손은 제 지갑은 그리고 저의 은사는 저의 시간과 직업은 주님을 위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축복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